이걸 뭐라 그래서? 이 자존감을 높이는 걸 뭐라 그래? 내가 해줬죠? 항복지심이라 그랬지? 남한테 항복해버려야 돼.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돼. 그러면은 자존감이 올라가. 상대방은 저 사람 사람이 참 좋아 이래. 그래. 근데 빡빡 우겨? 그러면 항복한 사람이야? 항복한 사람이야. 항복지심 말고 뭐가 있어? 항복을 있고 행복지심이 있지? 행복지심은 글자가 다르지? 행복지심이라는 것은 항복지심이 행복지심이야. 무슨지 알죠? 이 항복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지심이 되는 거야. 알았죠? 쓰는 거는 내가 이렇게 쓴다 그랬죠? 항복을 이렇게 하면 행복이 되죠? 행복이 되면 H자야. H자 열몇 가지 내가 알려줬죠? 헤드, 하트, 헬스, 모든 게 히터, 뜨거운 거, 모든 게 H. 또 헤븐, 하늘, 그래 안 그래? 홀리, 스프릿, 성령, 전부 H야. 그죠? 중요한 거는 전부 H로 돼 있어. 그러면 호갱년이가 H로 시작해. H, U, H. 맞죠? H, U, H. 허경영은 전부 다 H다. 그래서 내가 H 10가지 얘기해줬죠? 성령도 H. 그래. 하늘도 H. 그지? 뭐, 뇌도 H, 헤드. 심장도 H. 그지? 어? 핸드, 손도 H. 뭐, 중요한 거는 전부 H가 들어있어. 이제 그 시대가 왔죠? 신이 나타났죠? 요거를 지금 항복을 할줄 알아야 된다, 남한테. 남한테 항복을 할줄 모르면 그 사람은 이미 큰 인물이 못 돼. 그렇지? 항복지심이 공간에서 시간으로 가는 거야. 알았죠? 정말 놀러 가자 하면은 나는 놀러 못 간다. 왜? 나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자야.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나중에 내가 부양해야 돼.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쁨을 줘야 돼. 인간을 하늘에서 만든 원인도 기쁨 때문에 만들었는데.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자식도 부모한테 기쁨 주라고 있는 거야. 그러면 뭐 해야 돼?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한테 기쁨을 선물해야 되는데 니 그치 놀러 다니면 기쁨은 그냥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논밭 팔아가지고 집안 말아먹는 짓이야 그거. 그래요 그래요. 그러니까 그건 나는 그런 불효 자식 되고 싶지 않아. 나는 지금 못 놀아도 좋아. 시간에 들어가야 돼. 나는 그런 공간 필요 없어. 이렇게 나가야 되지.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에서 공간 가는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평생 직장에서 집 직장에서 공간에서 공간 공간에서 공간 요거만 하다가 평생 끝나는 거예요. 그러다 또 지옥 공간으로 가요. 술집도 공간이잖아. 술집 가서 뭐 깊이 생각할 게뭐 있노? 그래 안 그래? 술집 가서 공부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 아직. 그러잖아. 알겠죠?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항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.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냥 항복해 주는 거야. 그 십자가에 가서 매달리지. 그래가지고 못들이 박지. 그대로 죽어도 절대 그 사람들 원망 안 해. 알았죠? 이게 항복지심이야. 이거는 공자 말이지만은 이거는 공자 말이 아니야. 내 말이야. 알았죠?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과 연대가 돼 있다. 그래서 3.1운동 때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도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연대가 됐지. 사회가 각 사회가 각 문중이나 각 단체들이 막 종교 단체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사회끼리 연대해가지고 대한 독립만세 불렀지. 그래서 민족의 뭘 살려서 자존감, 민족의 자존감을 회복한 거야. 이걸 우리가 3.1운동을 해서 회복했죠. 연대적 자아를 실현한 거야. 맞잖아. 그러니까 미국의 또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해 줬어.
그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래 한 거예요. 이승만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자꾸 세뇌를 했어요. 윌슨 교수한테. 그러니까 이 윌슨 교수는 이승만 저 청년이 대한민국을 구할 청년이야. 이걸 알고 있었어. 저 진짜 애국자야, 저 청년은. 살금살금 나한테 민족 자결주의를 가르치네. 그래, 안 그래? 그러니까 윌슨이 나중에, 민족 자결주의. 전 세계는 독립해야 된다. 강대국이라고 전 세계 붙들고 이렇게 핸들링 해서는 안 된다. 그 민족의 자존을 전부 다 세워줘야 돼. 그러니까 윌슨이가 그걸 주장해서 대통령이 된 거야. 미국의 대통령. 알겠죠? 네. 그러니까 각 주의 주들이, 주들도 민족 자결주의에 해당이 되거든. 그래, 안 그래? 주정부들이 지금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, 그 주정부들이 좋아하는 말만 윌슨이 하는 거야. 가만 들어보니까, 상당히 민주를 할 것 같거든. 뽑아준 거야. 그 윌슨 대통령이 되고,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된 거요. 알았죠? 그리고, 아까 읽은 거, 처음에 읽은 거, 빌립보서, 요거는 진짜 심각한 초를 다투는 일을 할 때는 저걸 생각해요. 항상 내 능력 준자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. 이렇게 팍 도전해야 돼. 네. 알았죠? 그러니까 무슨 일을 앞두고 자식들이 불안 공포가 오고 엄마 아버지 연락을 안 되더라도 이미 그런 데 가면 엄마 아버지 생각 연락하는 것보다는 적을 생각해야 돼. 알았지? 네. 신인의 성령을 받았으니 나는 불가능이 없다. 딱 하고 딱 하면 그냥 이기는 거야. 네. 일이 되는 거야. 알았죠? 네. 그 사람 앞에는 일이 순탄하게 해결돼. 알았죠? 네. 지금 이 요새 이 위기에는 그런 게 필요하지? 네. 또 하나는 몇이야? 마태복음? 마태복음 10장 20절은 뭐 하는 데 쓰는 거라고? 이거는 면접 볼 때 쓰는 거야. 면접 볼 때. 내 주둥 안에서 나가는 말이,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전부 성령에 의해서 나가는 말이 되라. 내 마음대로 지끄러지 않게 해라. 그래, 그래. 면접 시험관이 이 질문을 딱 하는데 내 개인 생각으로 때리면 점수가 안 나와. 성령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야. 나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가 성령을 주신 신인의 능력으로 나간다. 이러면 그냥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. 알았지? 네. 그러면 말하기 쉬워요. 요런 말은 신인이 좋아해. 요런 말은 신인이 좋아 안 해. 벌써 다 알아. 내 아는 사람은. 그래, 안 그래? 우리 신인은 요런 스타일을 좋아해. 그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맥혀. 알았죠? 요거는 경기 선수들이 총을 딱 들고 달리기. 원, 포, 쓰리, 투, 원, 제로. 빵! 총을 쏜단 말이야. 이때는 마음속으로 외워야 되는 거야.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불가능이 없다. 이걸 한 10번 외워야 돼. 그 총 쏘기 직전까지 외우면서 튀쳐나가는 거야. 왜냐면 이게 지 초능력이 나오는 거야.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, 나 이겨야지.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힘이 있을까?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. 그 훌륭한 선수들은 특수한 믿음들이 강해. 그리고 자기 입버릇처럼 입을 막,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 된 사람 보면 수영선수고 마라톤선수고 입을 쭈글쭈글 해서요. 그게 뭐 성경구절을 외우고 있는 거야. 막 입을 미친놈처럼 빡빡빡빡 이러사. 수영선수들 봐, 외국선수들. 뭐 하기 전에 자세히 보면 입술이 막 움직여. 뭘 외워 쌓는 거야. 딱 외우다가 팡! 알았죠? 그러면 이게 세포가 달라져. 알았죠? 요거는 면접 볼 때 불안하죠? 내가 하는 말은 성령의 힘이 해주는 거다. 탁, 이렇게 말을 마음속으로 암기를 하고 딱 들어가면은, 그 앞에 면접관이 불쌍해 보여. 월급은 얼마나 받으시는지요? 당신들은 공간에서 공간을 이동하는 사람들 아니야? 또 뭐 좀 있으면 퇴근하시겠지. 에?
아주 하찮게 보이는 거야. 그러면서 성령의 말이 나가는 거야. 그들에게 그들을 따뜻하게 불쌍히 보면은 내 말이 좋아져. 그래 안 그래? 공포 대상이 아니야. 에? 아우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있어. 내 안에 들어와 있어. 겁나나? 아니야. 그러면 말이 거창하게 좋게 나가요. 응? 그럼 질문을 딱 하는데 더듬거릴 필요가 없어. 응. 그죠? 네. 그래서 자네는 아빠 엄마 있나? 다 이러는 거야. 그럼 이미 있는 것도 알고 묻지. 그럼 저 사람이 묻는 의도가 뭐야? 아빠 엄마가 계신데 아버지가 몸이 좀 편찮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활을 앞으로 도맡아야 되기 때문에 꼭 이번 시험에는 내가 붙어서 우리 집안의 생활비를 내가 좀 보태야 되겠는데 상당히 제가 지금 어려운 기로에 있습니다. 상당히 솔직해 보여. 그 아빠가 그 사람들이 아빠야. 아유 저런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해버려 금세. 창피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저놈은 절실한 놈이구나. 아 저놈은 부모 생각을 해서 제가 직장에 온 놈이구나 저거. 지 자존심 세우러 온 애가 아니다 저거.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부모한테 가 있단 말이야. 그럼 그 사람도 부모야. 시험관들도 지 애들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. 그런 애를 뽑아. 심리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. 알겠지? 아빠도 편찮으시고 엄마도 좀 편찮으신데 제가 앞으로 일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서 집안 행편을 좀 도우려고 하는데 제가 좀 상당히 솔직한 심정이지 꼭 붙어야만 될 입장에 있습니다. 솔직해 그냥 좀 붙게 해달라 이 소리야. 이런 애는 괜찮은 애야. 솔직해. 그건 뭐 자존심 내세우고 뭐 고상한 척하고 일사하면 떨어지는 거야. 절박함이 보이는데 지 절박함이 아니야. 부모님 편찮고 아프고 두 분을 내가 앞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생활이 제가 돈을 벌어야 될 입장이라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포기하고 직장을 택했습니다. 넌 되네. 딱 그 그냥 도당이 박식해버려.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성령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. 응? 아, 난 뭐 적금을 들었는데 뭐 직장 들어가서 이 적금을 내려고 그러면 1억을 모으려고 하면 이런 미친놈이야 되지. 여기 뭐 네 적금 들어주는 데야?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. 그건 성령이 안 들어있어. 그건. 이제 이해가죠? 성령은 이웃을 생각하는 거. 부모를 생각하는 거. 여기는 하늘이 그 사람 심사위원 그 사람도 부모야. 공감이 된다는 게 공감이 되는 거야. 그래 안 그래? 그 내가 여러분한테 성령을 줬죠? 네. 그런 사람은 성령에 감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알았죠? 네.